아니 그게 당연한 거야. 이러면 안 되는 거야. 자 됐죠? 이렇게 있고 거의 동그라미 좀 쳐볼까? 작품의 소통 구조? 우리 했던 거 다 나와있지. 자 절대론적 관점 거기부터 봅시다. 64쪽에 절대론적 관점은 다른 말로 거기 동그라미 배제적 관점 이라고 부릅니다. 얘는 뭐냐? 빨간글 쓸게요. 문학 작품 자체의 내적 요소들을 중시. 어떤 표현 방법이 쓰이고 이런 거예요. 그 옆에 외재적 관점 중에서 표현론적 관점은 누굴 고려한다고? 작가를 고려한다 했죠. 작가의 동그라미. 작가의 밑줄 경험과 생각, 생애, 창작, 의도 등을 중심으로 가까워하는 걸 말합니다. 그 밑에 반영론적 관점은 거기 작품 창작의 배경이 된 현실 세계 동그라미. 시대 배경을 고려하는 거지. 그 밑에 효용론적 관점은 독자의 동그라미, 독자의 입장. 거기 옆에 밑줄 교훈이나 깨달음, 즐거움. 그 밑에요. 뭐. 읽어보시면 될까요? 잠깐만 내가 이걸 해보시죠. 그래서 한 스트림 못 찾았어? 아니요. 왜 생긴 거 원래 쓰고 물었다가 분다간다고 스트림 지난번에 전세라고 하셨거든요. 근데 왜 월세야? 몰라요. 집이 정해인 거 아니야? 집이 정해인 거 아니야? 죽겠다. 자, 제목매가 보시죠. 얘는 제목이 무슨 뜻이라 했지? 제. 제사. 아, 제사지네요. 누구를? 누나. 맞아. 이 맷자가 누이 맷자예요. 이 망인 사망하다. 죽은 누이를 제사 지내는 노래라는 것입니다. 그 지은이 보시면 월명사라고 되겠죠. 그 사가 붙으면 스님이에요. 월명이라는 이름의 스님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 이 스님이 동생, 그 여동생이 먼저 죽었어요. 근데 보통 나이대로 나이가 많은 사람이 먼저 죽는 게 일반적이잖아요. 근데 동생이 먼저 죽어버리니까 되게 슬프기도 하지만 인생이라는 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구나, 요즘 이상 이런 감정도 느끼게 되어요. 그런 내용을 좀 담고 있는데 이거 형식 보니까 갈래가 뭐예요? 고려가 아닌데 시 오전 시간은 오전 시간인데 그 중에서 아 시고 누가 몰라 형시조? 형시조는 노래 세 줄이에요. 미친 거 아니야? 얘들아 방금 저요 향가잖아. 아 맞아. 뭘 아 맞아 낙구 천막이 그래 향가잖아요. 향가는 언제 제일 유행했다고? 고려 조선? 신라 백제는 내가 얘기하는 게 신호 아니야? 한겨만 애초에 신호 때 유행했다 했잖아요! 어? 자, 향가는 향가인데 향가도 형식이 세 가지 있다 했지. 뭐뭐뭐 있다 했어. 4부채, 6부채, 19채. 아니, 4부채 아닌데? 4부채, 8부채, 19채 있는데 얘는 보니까 몇 줄짜리야? 19채네. 19채 향가죠. 어 하나 하는데 이렇게 힘들어? 19채 향가. 10줄짜리 향가다 해서 19채고 4부채, 8부채, 19채 중에 뭐가 가장 완결성이 높다? 19채가 제일 높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지금도 볼게요. 생삭기를 예있음에 머뭇거리고 라고 하고 있지? 생삭기는 예 약간 생사길이 뭐야? 삶과 죽음의 갈림길이라는 거지. 그게 어디에 있어? 여기. 그럼 화자가 있는 여기는 어디야? 생사길. 이승. 삶과 죽음의 갈림길은 결국 이승에 있다는 거야. 이해되시죠? 이승에서 죽어야 죽음이 되는 거고 이승에서 계속 살면 생의 길이 되는 거죠. 근데 내가 머뭇거린데 왜 머뭇거려? 죽음에 다가가기? 두려워. 두려우니까.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나타나.
나는 간다는 말고 못다 이르고 어찌럽니까? 나는 간다 이렇게 따온 거죠. 그럼 여기서 간다고 말하는 나는 누구예요? 누이지. 누이지. 네, 치고 누이 라고 쓸게요. 네, 그 대머리 이 사람이 연령사예요. 네. 진이한테 대머리라고 어? 자, 그러니까 뭐야? 누이가 어떤 말 한마디도 없이 말할 겨를도 없이 먼저 떠나버렸다는 거지. 그거에 대한 어떤 감정이 드러나? 슬픔, 아쉬움 이런 게 드러나는 거지? 여기서 죽은 누이에 대한 안타까움. 그리움 이런 감정이겠지. 자, 방금 읽은 네헴이 작품의 3단 구성에서 어떤 부분이라 했어? 향가는 19채 향가는 그렇지 19채 향가는 작품의 서사 진행이 어떻게 된다 했어? 네헴 묶어서 기 네헴 묶어서 서 주행 묶어서 결 낙구 라고 했어. 지금 읽은 부분까지가 기다. 기. 서 부분 갈게요.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해. 어느 가을 이른 바람에 이에 저에 떨어질 잎처럼이라고 하고 있지. 지금 죽은 누이에 대한 그 상황을 묘사를 하고 있는 건데 누이가 죽은 게 마치 뭐 같대? 가을에 이른 바람에 떨어진 잎 같대. 이른 바람은 뭐죠? 이르다는 게 뭐야? 때가 빠르다는 거지. 원래 있어야 할 때보다 빠르게 뭐 했다는 거야? 죽었다. 위에 요절을 암시하는 거야, 요절. 어린 나이에 죽은 걸 요절이라고 해요. 갑작스럽게 죽은 거. 그러니까 나보다 어린 나이인데 지금 죽으면 안 되는 거잖아. 나보다 빨리 죽어버렸으니까. 이에 저에 떨어질 잎처럼 잎의 동남 처럼의 생. 자, 그러면 여기 비유를 하나 썼네. 잎은 원관념이 누구예요? 누이지. 누이. 누이가 마치 이렇게 떨어진 잎처럼 죽었다 인데 처럼은 무슨 법이야? 지휘법. 이제 안 해봐. 한 가지만고 가는 곳 어려운 저. 자, 그 위행해 보시면 누이를 잎에 비유했지. 그래서 뭐라 하는 거야? 한 가지에 낳대. 누가? 누이랑 내가. 부모가 같다는 뜻이지. 한 부모 아래 태어나 이 뜻이야. 근데 가는 곳 모르는. 우리 태어난 곳은 같은데 헤어지는 시기는 서로 다르구나. 뭘 느끼고 있어? 무상감을 느끼는 거지. 그래서 거기에서 인생 무상을 느끼고 아 이렇게 허무할 수가 있나 라고 느끼는 거죠. 이 부분이 뭐라고? 서. 자, 기에서 서까지는 어떤 내용이 계속 전개가 됐어? 아, 누이가 나보다 먼저 죽었네? 너무너무 슬프다. 인생 별거 없네. 너무 허망하다. 이런 감정이었는데 낙부 첫머리는 항상 뭐가 나온다고? 감탄사가 나온다 했지? 아, 거기에 내용이죠. 아, 그럼 낙부 첫머리 감탄사가 하는 역할은 뭐예요? 시상을 지벽 전하. 그치, 두 개 다야. 시상을 지벽하고 전하잖아. 시상 지벽은 무슨 뜻이야? 이 앞에서 내가 싸워왔던, 빌드업을 해왔던 기회에서 서까지의 허망함, 슬픔, 그리움 같은 감정이 여기 아 라는 한식 하나에 다 들어있다는 거야. 그치? 근데 거기에서 머무는 게 아니야. 그 허망함의 감정이 계속 이어지는 게 아니라 아 뒤로부터는 새로운 시상이 전개가 될 거야. 맞지? 뭐래? 밑화찰에서 만날 나 돕다가 기다리겠노라 라고 하고 있지. 밑화찰이 어딘데? 맞아요. 동락세계.
이건 모르겠어. 이건 모르겠는데 이게 설화가 있어요. 이 이야기에 달려있는 설화가 있는데 이 월명사 스님이 부위를 제사 지내려고 이제 제사를 지냈어요. 근데 그 상 위에 종이돈을 이렇게 올려놨어요. 오작돈이라고 하죠. 저승갈 때 이렇게 들고 가라고 돈을 이렇게 올려놨는데 이 돈이 갑자기 바람을 타더니 어느 쪽으로 날아갔냐면 서쪽으로 날아갔어요. 근데 이 불교에서 서쪽엔 뭐가 있냐면 서방 정토가 있어요. 등락세계. 등락세계. 아 그러니까 뭐야? 종이돈이 서쪽으로 날아간 걸 보니까 내 누이가 이미 미타차 등락세계에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한 거지. 그래서 뭐래? 나도 미타차에 가야겠다. 그 동안 돌을 닦아서 기다려야겠구나 라고 하는 거야. 왜냐? 불교에는 뭐가 있어요? 윤회사상이 있지. 윤회가 뭐야? 내가 죽어. 그럼 다시 태어나고. 이 윤회의 고리를 끊는 게 불교에서 돌을 닦는 거예요. 불교에서 번뇌를 이겨내고 뭐 돌 닦고 하는 게 다 다시 태어나지 않기 위해서예요. 왜냐하면 생은 고통이라고 배우고 불교에서. 그래서 여기를 끊어야만 어디로 갈 수 있어? 등락세계로 갈 수 있어. 그래서 돌을 닦으면서 기다리겠다고 하는 거야. 맞지? 그럼 거기에 뭐가 담겨있다고? 윤회사상이 담겨있다고. 그치? 보시고 아 내가 계속 슬퍼하고 험하게 했는데 그걸 어떻게 극복했어? 종교적으로 극복한 거지. 그래서 이렇게 쓸게요. 슬픔에 이 말이 되게 중요해. 종교적 승화. 슬픔에 종교적 승화. 결국 낙동이 이렇게 소리가 들린다. 그죠? 그 밑에 나와 있는 건 갈래가 뭐야? 시조. 이게 시조지. 그치? 이게 시조지. 3장이잖아. 맞지? 그 시조는 좀 잘 들어놓으세요. 왜냐면 자주 등장하는 거고 하고. 길제는 뭐 하는 사람인가? 길제는 사대부였어요. 사대부였는데 보시면 초장에 500년 보읍지를 이렇게 나와있지. 여러분 그 한국의 역사 중에 500년 된 왕조 뭐 있어요? 이거 고려야. 고려. 아. 고려의 수도를 이거 고려의 수도는 송도예요. 이렇게 고려 말이에요. 어? 고려 말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들어보세요. 500년 도읍지를 필마로 돌아드니 이렇게 하고 있지. 필마의 밑줄. 자, 이 필마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어. 거기 밑에도 나와있지만 첫 번째는 그냥 한 필의 말. 내가 말 한 필로 고려의 옛 수도를 가본 거야. 근데 이 사람이 뭐라 했어? 사대부라 했지. 그러면 보통 밖에 나가면 누가 따라붙어요? 그치. 호의해주는 사람이 막 따라붙잖아. 근데 이 사람은 혼자 있어. 왜? 더 이상 전계에 나서지 않는 거야. 더 이상 전계에 나서지 않고 혼자 지내는 사람이야. 그쵸? 그래서 뭐라고 쓸 수 있냐면 벼슬을 지내지 않고 혼자 지내는 사람이야. 왜일까요? 자, 이 시조에서 고려 왕조가 500년이다 라고 한정 지을 수 있는 이유가 뭐였어? 고려가? 끝나서. 이미 조선이 들어선 때인 거예요. 고려가 끝나고 조선이 들어선 때인 거야. 근데 왜 이 사람은 더 이상 벼슬을 하지 않아? 귀찮아서. 고려. 고려의 유신이라고 할 수 있고. 여러분 그거 기억나세요? 이제 이성계가 위화도 회군을 해서 한 게 조선을 세우는 쿠데타였죠? 맞지? 그 과정에서 이성계의 아들인 이방원이
고려의 유신이 정몽주를 꼬시려고 부른 게 뭐야?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만추상 드렁치기 얼거진들 어떠하리 우리도 이와 같이 얼거져 천수를 누리고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쌤이잖아. 그치? 이런 노래를 불렀듯이 그 조선을 새로 세우고자 한 사람들은 고려의 충신들을 꼬시려고 했어. 근데 고려의 유신들은 신하가 두 나라를 섬길 수 없다 하고 더 이상 이렇게 벼슬을 지내지 않고 혼자 지내는 경우가 많았고요. 길제도 이와 같은 경우라고 봐야겠지. 자, 500년 도읍지를, 그러니까 고려의 옛 수도를 말 한 필로 돌아드니 산천의 동그라미, 산천은 의구한데 뭐래? 인거를 강조한다 라고 하죠. 산천이 뭔데? 자연. 네, 이건 자연, 자연. 고려의 옛 수도가 자연은 그대로 있는데 누가 오는 거야? 인재, 인재. 고려의 인재들이 사라졌다는 거야. 그럼 얘는 뭘 의미해요? 아, 자연은 이토록 유한하지 않고 무한한데, 영원한데. 인간은 어때? 유한하다. 라는 걸 서로 대비하고. 자, 하나만 더 볼까? 산천은 무한데, 인재는 무하다. 구조가 서로 반복되지. 무슨 거? 대국거. 그러니까 대국거들이랑 대국거를 같이 세웠다고 볼 수 있죠. 아, 어즈버 이거 뭐야? 아, 맞아. 이거 방판사예요. 아, 이런 거야. 여기 동그라미 쳐야지. 이거 왜 쳐? 마지막은. 아, 그렇지. 중장 쳐준 번은 항상 3의 문절. 태평 연월이 꿈인가 하노라. 태평 연월은 전성기예요, 전성기. 고려의 전성기가 꿈인 것 같다. 여기서 꿈은 좋은 의미야? 아니지. 어떤 의미야? 지나라. 다 지나라. 허무하다. 라는 의미죠. 뭐인가? 하노라. 하노라라는 말투는 뭘 의미해? 아, 이거 방탄영어이지. 연탄법. 아, 꿈이 형같구나. 또? 그럼 여기서 뭐가 들어가? 아, 모든 게 다 의미가 없네. 허무하다. 인생? 보자. 인생. 자, 나라가 망한 걸 슬퍼하다 라는 뜻의 한자성어? 힌트. 산. 꽃은? 산도 끝나요. 왕성하던 왕국은 다 사라지고 맥주가 아니지. 보리만 이렇게 보리만 이렇게 자라 있었대. 그리고 와 슬프다 탄식한 거. 맥수지탄 자주 나와. 아, 얘는 좀 외워주세요. 좀 와준해서 잘 뺏었네. 안녕. 대박. 왜 뺏었어? 그래서 여러분이 알아두셔야 될 부분은 여기 500년 여기 별표처럼 500년 나오면은 고려 500년 나오면 아 고려 유신의 이야기구나 생각하는데요. 다음 이거 하면 우리 끝나. 정리 좀 합시다. 갈래.
한 분으로 소설이 쓰였는데 이거는 허균이 쓴 최초의 한글 소설이에요. 그리고 영웅 소설이죠. 홍길동이 영웅인가? 나 모르겠어요. 그렇다고 하니까 그렇다고 할게요. 성격은? 뭐 영웅적이다. 영웅 모르겠는데. 그리고 정기적이다. 쓰고에 알려줄게요. 현실 폭탄으로. 전기적이라는 게 뭐야? 어제. 아? 그 빈세계를 아! 이 전기는 아, 그거예요. 기이함을 전하다. 찌릿찌릿이 아니고 기이함을 전하다 라는 뜻이에요. 그니까 뭔 소리야? 아, 비현실적. 판타지, 판타지. 이 이야기 아시잖아요. 홍길동이 막 분신술 막 하고 맞지? 도술 부리고 이게 현실에서 일어날 수 있어? 없잖아. 그래서 전기적이다, 전기 소설이다 라고 부르기도 해요. 현실 비판적은 이 작품의 주제랑 좀 엮어서 봅시다. 주제는 69쪽의 날개에 나와 있어요. 사회 모순의 개혁과 이상국 건설 이렇게 돼있지. 두 개로 나눠볼까? 이 작품이 쓰여질 당시는 조선 후기예요. 기본적으로 조선 후기고 이 작품에서 다루고 있는 사회 모순은 뭐가 있어 그러면? 맞지? 적석차별. 홍길동의 출신이 어떻게 돼요? 한판서라는 양반대 대감님이랑 그 집안에 한역 시비 춘섬이라는 시비 아래에서 태어난 게 이제 홍길동이에요. 여러분이 서자라고 말하지만 사실 얼자 얼자 그 양반과 평민 사이에서 태어나야 서자라고 하고요. 이 경우는 양반과 천민이죠. 그래서 얼자라고 그렇게 그 두 경우를 묶어서 우리가 서얼이라고 하는 거예요. 네. 자식의 신분은 어머니다 라고 그래서 천민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적서차별이라는 게 뭐야? 적자와 소어를 차별한다는 거지. 이 시비는 처가 아니죠. 말하자면 척 같은 개념인 거지. 근데 처 사이에서 나온 적돈 자식은 당연히 양반집이니까 과거도 칠 수 있고 벼슬에도 나갈 수 있고 하지만 홍길동은 그게 안 됐다는 거지. 거기에서 이제 차별을 느끼고 한계를 느끼는 것이고 또 뭐가 있어? 신분제. 아버지랑 신분이 서로 다르죠? 그것 때문에 일어나는 게 뭐야?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호호형의 문제가 생겨나는 거죠. 대감님. 그리고 또 무슨 문제가 있었어? 그 당시에 탐관오리가 막 설쳤죠? 탐관오리들이 자신의 재산을 부정적으로 막 축적을 했기 때문에 누가 고통받아? 백성들, 국민을 구제하고 싶어했지. 자, 그런데 이거 내용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홍길동이 이런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형을 형이라 부르지 못해서 너무 속상했어. 그래서 집을 나가죠. 근데 그 집을 나가는 게 그냥 나가는 게 아니라요. 아버지가 첩이 한 명 더 있었어. 첩이 한 명 더 있었는데 초란이라고. 이 초란이 홍길동을 되게 미워했어요. 그래서 자객을 보내서 홍길동을 죽이려고 했어. 근데 그게 홍길동한테 걸려요. 그래서 되려 이제 홍길동이 그 자객을 죽이러 온 자객을 죽여버리고 아버지한테 가서 아 나는 이제 여기서 못 살겠다. 홍길동 살인자네. 네네 두 명 죽였어요. 그래서 나는 이제 집에 나가서 알아서 살겠다라고 하니까 그때 사실 아버지가 뭐라 하냐면 아 내 뜻이 전 그러면 오늘부터 아버지를 아버지로 불러도 된다라고 하거든요. 그래도 집을 나가요. 왜 살인자인지 뭐 쪽팔려.
고정 요리를 만드는데 이 활빈당의 이름은 빈, 가난한 사람들을 활, 살린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활빈당은 고정 요리이긴 하지만 어떻게 해? 가난한 사람들을 괴롭히는 게 아니라 한관 요리들만 노려서 그들의 재산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서 공적으로 활동을 하는 거지. 그래도 이게 도적 요리잖아. 그리고 높으신 분들이 이제 소대를 보잖아요. 사실 임금님이 아, 이 홍길동을 잡아들여라 고 하는 거지. 세 번 잡아들이려고 했는데 다 못 잡아요. 다 못 잡고 이제 마지막에는 잡히는 척 하다가 날라버려요. 진짜 말 그대로 하늘로 날라가 버려요. 그리고 이제 뭘 하냐, 조선을 떠요. 조선을 떠서 율도국이라는 데를 찾아가요. 자, 근데 여러분이 헷갈리는 게 있는데 이 율도국은 무인도에다가 홍길동이 사람들 모아가지고 나라 세운 게 아니라요, 원래 있던 나라를 홍길동이 정벌을 한 거예요. 진짜야, 원래 있던 나라를 홍길동이 정벌을 한 거예요. 잘 살던 나라. 그래놓고 이제 이상국 건설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전 이 이야기가 영웅 소설인지 모르겠어요. 그렇지 않아? 왜 잘 살던 사람들, 왜 이 나라가 뭐 문제가 있었으면 모르겠어. 그게 아니라 자기 그냥 이상 구형하러 간 거예요. 그래서 이상국 건설 이런 게 있어요. 자, 근데 이 이상국 건설에는 메시지를 담자면 뭘 담을 수 있느냐? 왜 조선을 고쳐가지고 좋은 나라 만들면 되지? 왜 굳이 다른 나라 가서 이렇게 정벌해가지고 이상국 건설했어? 조선엔 미래가 없다고 생각한 거야. 아, 우리 조선 망했구나. 여기선 안 되겠다 하고 이제 다른 나라를 건너가서 이렇게 한 거죠. 죽이진 않고. 윗사람은 어떻게 했겠죠? 아, 윗사람? 모르겠어요. 자격을 죽이신 분인데 윗사람이라고. 자객 한 명. 자객 한 명이랑 이제 그 초란이 초란을 죽이지 않았어요. 초란이 이제 어떻게 작당을 했냐면 자객을 한 명 보낼 건데 관상 보는 사람이랑 뭐 무당이랑 같이 해가지고 계획을 세운 거죠. 관상 보는 사람들이 죽였어요. 별로 아플 사람. 자기를 죽이려고 했는데. 나 이제 보시죠. 근데 볼 게 별로 없고. 그러는 애가 있었어요. 길동이 대희하여 매우 기뻐하며 세문 안에 들어가니라고 되어 있죠. 이 부분이 뭐냐? 홍길동전이 고전 소설이다 보니까 이본이 많아요. 얘는 이제 정본은 아니고 이본 중에 하나인데 활빈당을 홍길동이 사람을 모으는 케이스가 하나 있고 이 경우에는 원래 있던 활빈당의 우두머리가 되는 케이스예요. 그래서 그 활빈당에 들어가는 모습입니다. 비단 병풍을 치고 영웅호걸 수백이 앉았는지라 그 중에 삼좌의 사람을 보니 청포 운삼에 자금관을 쓰고 팔을 가볍게 들며 용력을 자랑하니 어떤 사람이 되게 예쁜 옷을 입고 왕관도 쓰고 힘이 좋았대요. 길동이 거만하게 들어가 길게 음만하고 절하지 않으며 좌우 중인을 하찮게 여기고 윗자리에 앉으니 청포 입은 사람이 먼저 물어보기를 소녀는 어디로 오며 성명은 위라하느뇨? 길동이 대화할 나는 다른 사람이 아니오 서울 장안에 있는 홍정승의 아들이러니 들은 즉 활빈당의 천하 역사 힘 잘 쓰는 사람들이 모두 모여서 용맹을 자랑한다기로 내 한번 찾아와 힘을 자랑코자 왔나니 그대들은 무슨 재주와 용력이 있으며 나와 시험할 소냐? 그럴 사람들이 길동의 말을 듣고 서로 바라볼 뿐 답을 못하더니 상석에 앉은 사람이 방목을 지어가지고 승들을 내어와 그대는 이 세 가지를 행할 소냐? 하고 받아보니까 세 가지 관문이 나타나 있어요. 제1은 이 앞에 초부석이라는 돌이 있으되 무게가 천근이래. 능히 그 돌을 들면 우리 우두머리를 삼을 것이오. 제2는 무쇠로 철관을 만들었으니 무게 500근이라. 철관 모자죠. 이걸 쓰고 돌문을 뛰어넘으면 가히 그 용맹을 알 것이오. 또한 해인사라는 절이 있으되 재물이 누거만해 엄청 많대. 그 절 중의 용맹이 과인하기로 그 절의 스님이 엄청나게 힘이 센가 봐요.
우리 등이 마음대로 못하는 거로 우두머리에게 지략과 술법을 배우고 이후에 상장 분자리에 모시려 하나이다 하더니 대속 소는 뭐예요? 웃는 거 엄청 크게 웃으면서 아 이 세 가지를 어렵다 하니 어찌 가소롭지 아니하리요 라고 하죠 하고 부터 묶을게요 모든 역사를 보이고 모든 역사를 내리고 초도석 있는 곳에 나아가 소년이 소매를 걷고 그 돌을 잡아 곤충을 던지니 그 돌이 미쳐 땅에 떨어지기 전에 발로 돌을 차니 수십 바 앞에 내려지는지라 중인이 대경 크게 놀라서 또 돌문 앞에 나아가니 길동이 또한 철관 500근을 쓰고 돌문 300단을 넘어가니 까지 아 뭐야? 방금 했던 세 가지 과제 중에 두 가지를 한 번에 해냈죠 뭐가 들어나? 길동에? 대력이지 대력 힘이 엄청나게 센 거지 여기 이걸 통해서 뭘 할 수 있다? 영웅이라 했잖아 영웅이 가진 비버가 늘려 또 현실 사람이 이거 할 수 있어? 없어 그래서 뭐다? 정기적인 천하 장사로다 하고 용력을 칭찬하고 길동을 장군 자리에 모신 후에 여러 도적 천여 명이 일시의 자리에 엎드려 근래 인사를 마친 후에 그 용맹을 지하하던 이 중략 다음 부분은요 이제 나라에서 홍길동을 잡아들이라고 방을 붙인 거지 그랬는데 이제 홍길동의 아버지는 정승이잖아요 나라의 관리잖아 임금이 뭐라 한 거야? 너 아들인가 너가 잡아와 라고 한 거지 근데 여기서 만약에 못 잡아와봐 그럼 아버지가 어떻게 돼? 거의 죽겠죠? 그러니까 이제 길동이 후레 자식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잡혀준 거야. 잡혀줬는데 어떻게 잡혀줬냐면 이 이본마다 좀 달라요. 어떤 이본은 전국 팔도가 이렇게 있잖아. 팔도에서 길동이 한 명씩 다 잡혔대요. 그치. 그러니까 길동이 분신술을 써서 8명이 지금 잡혀온 거다. 라는 경우가 있고 여기에서는 그냥 겁나 많은 수의 길동이 잡혀왔다. 8명이요. 그래서 보시면 엄청 많은 수의 길동이 등장을 해요. 상이 하교 하사왈 경은 자식을 분명히 알지라 경이 홍정승 홍판서겠지 저 많은 길동 중에 경의 자식을 잡아내라 하신데 홍의정 주왈 말하길 신의 자식인 내 자식인 길동은 왼쪽 다리에 붉은 기미 용의 비늘 같은 일곱 점이 있어오니 그를 보면 알리이다 상이 그리 여겨보래 빨리 잡아들여 수검 검사해보라 하신대 홍의정이 물러나와 길동을 바라보고 왈 내 자식 길동은 빨리 나와 나를 보라 하는데 거기 밑줄 묶을게요 무수한부터 묶을 봐봐 무수한 길동이 홍의정을 보고 자나와 절하며 부진께서는 강령하시나이까 하고 있죠 그러니까 뭐야 분신술을 쓰고 있는 거지 홍의정 왈 내 자식은 왼쪽 다리에 검은 일곱 점이 있으니 일곱 점이 있는 자 길동이라 하니 많은 길동이 홍의정 말을 듣고 일시의 다리를 걷어 보이니 각각 일곱 점이 있는지라 아 진짜 길동이한테만 점이 일곱 개 있을 줄 알았더니 뭐야? 다 있었어 맞죠? 있는지라 까지 묻고 뭘 보여준다? 길동이 부리는 도술이죠 얘도 마찬가지로 비범한 능력을 가지고 있고 정기적 요소로 쓰이죠 홍의정이 할 수 없어 삼께 말하길 신의 역자 그 역은 거스를 역자예요 역모를 저지른다 할 때요 그러니까 죄를 저지른 나의 자식을 조사하여 밝힐 수 없사오니 아 너무 죄송합니다 하고 있죠 상이 진노 완전 빡쳐서 길동을 보시고 말하길 너희 등은 물러가 임의로 해라 알아서 해라 한 거야 하고 금부도사를 명하여 다 물려보내라 하시니 모든 길동 등이 나올 때 종일토록 나오더니 그제야 참 길동, 진짜 길동이가 걸내에 들어가서 명을 받들고 절하며 슬피 통곡하여 왈 신의 아비가 대대로 나라의 은혜를 입었거늘 신이 어찌 나라를 저버리릴까 여기부터 묶을게요 신의 몸이 천디에서 나와 천한 시비의 몸에서 나와
아버지를 아버지라 하지 못하고 형을 형이라 하지 못하여 제 몸이 천대를 받으네 까지. 자, 그러니까 뭐야? 이 앞부분에 보시면 뭐가 나오냐면 내가 이런 게 너무 서럽다 라고 홍길동이 어머니한테 말하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어머니가 뭐라 했게? 양반집 천한 자식이 너밖에 없는 줄 알아? 아, 왜요? 이런 경우가 얼마나 많은데. 왜냐? 이 당시에는 신분 질서가 있는 게 당연한 세상이잖아. 그치? 근데 홍길동은 이런 신분 질서에 뭐 하는 거야? 반하고 거부하는 거죠. 신분 질서를 거부해. 왜? 인간은 모두 평등하다라는 사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거기 쓸게요. 지금 적서 차별과 가지마! 네. 신분 질서를 두 개를 비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비판의 근거는 어디에 있다고? 인간 평등. 인본주의 이런 거죠. 인본주의는 휴머니즘. 내 능력이 이렇게 좋은데 이 신분 때문에 뭘 하질 못한다. 어찌 장부의 힘을 갖고 속절없이 지방에서만 늙으리까? 그러므로 한번 제주를 시험코자. 각읍 각 관을 치고 군기, 그 군대의 무기요 를 탈취하기는 내가 왜 했대? 나의 책략을 자랑하기 위해서 했대. 그리고 상해 황제의 어의대장인 이흑을 속인 것도 내 제주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거야. 또 신의 가슴에 경서와 병서며 음양 조화며 세상을 다스릴 제주를 지녀 싸우니 어찌 속절없이 세월만 보내오리까? 복걸, 내가 바라기를 상께서 신에게 병주판서 동그라 3년만 제수하시면 남의 천대를 면하옵고 충성을 다하여 상을 받들리이다 라고 하고 있어. 지금 뭐 하는 거야? 자, 그러니까 내가 지금까지 설쳤던 거 죄송하다. 아, 근데 내가 이 병조판서 3년만 하면 다신 안 그럴게 하고 있죠. 이 병조판서가 무슨 직책인데? 얘는 근데 군사 국무부 장관? 이런 거 있어? 국무부 장관? 국방부장관? 이 급이에요. 국방부 장관급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는 책략이 좋고 제주도 좋으니까 이걸 한 번만 하고 싶다라는 거지. 근데 왜 하필 병조판서를 하고 싶어해요? 그치? 아니야, 그런 이유는 아니고 뒤집으려는 이유는 아니고 얘가 뭐가 있었어? 신분적 한계가 있었지. 그래서 벼슬에 오를 수 없었어요. 자기가 가진 그 신분적 한계에 따른 한을 해소를 하려고 하는 거지. 해소하기 위한 거야. 쓸게요. 신분적 한계로 인한 이 문제 풀 때 나중에 뒤에 보기 보시겠지만 이거는 이번에만 있는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홍길동이 나한테 병조판서 자리를 줘 라고 하는 이분이 있고 보통은 이제 임금이 홍길동을 너무 잡고 싶어서 아 내가 병조판서 3년 하게 해줄 테니까 이제 그만 설치고 들어와라 는 식으로 설득할 때 많이 쓰거든요. 이거 이번에만 있는 장면이다. 상이 길동의 아뢰을 듣고 탄식하여 왈. 아, 난세의 영웅이로다. 어려운 세상의 영웅이구나. 어찌 쓰지 않으리오? 하고 병조판서 시켜줬대. 근데 뭐래요? 병조판서를 제수하니 뒷일은 어찌 된고 다음 거를 볼지어다 이렇게 되어있죠. 뭘까요? To be continued. 뒤에 문제 보기 보세요. 자, 밑에 5번에 밑에서 세 번째 줄 봐봐. 한편 특정 장면에서 서술을 중단한 것은
다음 권을 보게하려는 소설업자들의 산업적 전략에서 나온 것이다 라고 되어 있죠. 그런 의미에서 이게 나와있죠. 똑같지. 그래서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 어려울 건 없고요, 그치? 여러분이 문제만 잘 풀어보면 되겠죠. 근데 이거는 아까 말했다시피 2번이고요. 홍길동전 원작 같은 경우에는 교과서에서도 만나볼 수 있을 거예요. 양모가 하는 걸로 하고 이렇게 하면 우리 책이 끝납니다. 처와 첩 사이의 갈등. 본부인과 그 세컨드 갈등. 숙제는 70초 빠지고요. 숙제시간 할 거니? 너네? 네, 다음에 무슨. 우리 이거 마지막 수업. 마지막 수업. 드디어 끝났다. 아니, 말고. 그건 다 알려줄게. 그건 다 알려줄게.